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주가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경제 또한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으로 투자가 다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으며 민간 소비가 백신 접종 확대와 방역 조치 완화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비추어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전망대로 4%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10월 중 상승률이 3.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2.4%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연초 2.0%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1월 중에는 2.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먼저 국고채 금리가 국내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하여 3년물의 경우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 개선 등 상승 요인과 글로벌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하락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0월 중순 이후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10월 중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고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그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지난 8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파급 영향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년 성장률은 4.0%로 전망되며 내년 중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와 동일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급 병목의 영향이 이어지고 수요 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금년 중 2.3% 그리고 내년 중에는 2.0%로 예상되며 이는 종전 전망치를 상당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1월 회의 시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경제 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짚어본 후에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고 이를 제가 바로 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가 글로벌 공급 차질 등에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점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의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통위는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향후 코로나19 전개와 경제 활동 정상화 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성장 물가의 흐름, 금융 불균형 상황,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주상영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간사단에서 취합하여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겨레 전슬기 기자의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가계대출은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아니면 추가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소위 금융불균형의 위험, 다시 말씀드려서 가계대출의 큰폭 증가,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특히 과도한 차입을 통한 자산 투자, 이런 전반적인 금융 불균형 현상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제 특히 감독 당국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쭉 강화해 왔고 최근에 특히 이러한 규제를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불균형은 좀 상당 부분 이렇게 큰 폭으로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해서 통화정책이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추어 이제 정상화된다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행위가 줄어드는 등 금융 불균형 완화 효과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 조지원 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질문입니다. 금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 금리 수준 1.00%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또한 0.25%포인트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인지 아닌지 아니면 금융여건이 완화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판단 방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판단하는 여러 이제 지표를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가 되었지만 이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 중립금리보다도 하여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 유동성을 보더라도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통화지표 M2를 보면 지금 수개월째 계속 두 자릿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의 성장 물가 전망을 이제 감안해 볼 때 어쨌든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으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서 우리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